2월 21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해마다 17,000가구씩 앞으로 5년 동안 8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유동민 씨는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결혼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신혼집을 구하기도 아이를 갖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생각은 일찍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힘드니까. 서울시가 이 같은 청년 세대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8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고 6개월 내 결혼하거나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또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공공 책임 보육도 실시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로 늘립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맞는 아동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동구와 광진구에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아파트 단지도 시범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는 큰데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입니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며 5년 동안 예산 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